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로펌 윤현리의 대표 변호사 이기루입니다. 오늘 Q&A 시간에는요, 농촌에 있는 교차로에서 자전거를 끌고 가시던 아버님이 사망사고를 당하셨는데 목격자도 없는 그런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물어보시는 질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질문부터 보고 올까요? 간단하게 교통사고 난 배경을 말씀드립니다. 농촌 교차로에서 난 사고로 목격자가 없습니다. 가해 차량과 아버님이 타고 간 자전거가 사고 교차로 안에 나란히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가격당한 부위가 머리 위에는 몸의 어느 곳도 상처가 없고 자전거도 아무 가격받은 흔적이 없었습니다. 결국 가해자가 주장한 대로 50km 주행하다가 아버님이 자전거를 타고 건너오는 것을 못 보고 치였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이상하네요. 자전거도 흔적이 없고 아버님도 머리 위에는 상처가 없고, 그래서 저녁 8시경 시야가 보이지도 않는데 약간 언덕 있는 교차로를 확인도 안 하고 무거운 짐차를 타고 건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자전거를 탔으면 자동차와 부딪힌 흔적이 있어야 하는데 없습니다. 저는 아버님이 자전거를 끌고 간 것으로 봅니다. 여하튼 두 번에 걸쳐 교통사고 조사를 했으나 경찰 조사가 완료됐습니다. 가해자의 처리지를 고려해서 크지 않은 금액으로 합의를 해주었습니다. 2천만 원 받고 형사 합의를 해주었고 보험사의 채권양도 통지도 완료했습니다. 잘하셨네요. 보험사에서 위로금 5천만 원, 장례비 500만 원, 상실액은 일실 수익액이겠죠? 농촌 노동자로 계산해서 2,100만 원에서 30% 과실로 5,300만 원 정도를 제시했습니다. 제일 쟁점은 상실 수익입니다. 농사를 계속 짓고 계셨던 것 같고요. 총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보상금 산정이 너무 낮은 것 같습니다. 얼마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소송으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소송에 필요한 서류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질문하셨네요. 자, 먼저 아버님께서 돌아가셨다고 하니 상심이 크실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일단 올려주신 내용만 가지고는 뭐 과실 비율을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CCTV나 블랙박스 이런 영상 자료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에는 가해자의 진술에 의존해서 사고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30%의 과실, 이것이 교통사고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목격자가 있지는 않은지, 뭐 교통사고와 관련돼서 가해자가 어떻게 진술했는지 이런 거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어느 정도 받아보실 수도 있지만 아마 소송을 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수사와 관련된 세세한 내용은 알기 어려우실 거고요.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정도에서 사고의 내용이 어떻게 정리됐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과실 비율이 어느 정도 뭐 나올지 지금으로서는 확실하게 알 수 없고요. 보험사가 주장하는 과실 비율 30%를 전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농사를 지으셨으니까 소득 부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농지 원부, 뭐 경작 사실 확인서, 뭐 이런 이제 공적인 서류들, 실제로 농사를 지었다는 공적인 서류들이 필요하겠고요. 이것이 증명이 되면 농촌 일용노임을 인정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가동기한은 지금 농어촌 관련법에서 가동연한을 70세로 인정한다라고 개정이 됐기 때문에 70세를 가동연한으로 인정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버님 연세가 70세를 넘으신 경우에도 실제로 경작을 하면서 소득을 갖고 계셨다고 하면 1, 2년 정도는 소득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판단을 받으실 수는 있어요. 만약에 소송을 생각하신다 그러면 가장 큰 쟁점은 위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사망사고의 경우에 위자료는 1억 원을 기준으로 책정이 되고요. 30% 정도의 과실 비율이 책정이 된다 그러면 한 7천만 원 정도가 되겠죠. 여기에 장례비는 보통 500만 원을 기준으로 인정을 하고 있고요. 일실 수익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세를 넘으신 상태였다 그러면 한 1, 2년 정도의 도시일용노임 인정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 30% 과실 비율이 적용되면 계산된 금액의 한 70% 정도가 인정이 될 건데요. 위자료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지금 5천만 원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30% 과실을 생각한다고 했을 때는 5천만 원은 좀 적은 금액이라고 할 수 있죠. 소송을 통해서 받으시게 된다 그러면 한 7천만 원 정도 인용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소송으로 가게 되면 위자료 부분에서 좀 지금 보험사가 인정하는 금액보다는 조금 더 많이 인용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보다 자세한 소송과 관련된 사항을 알고 싶으면 저희 윤앤리로 연락 주시면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통사고 전문 로펌 윤앤리에서는 언제나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질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전문 로펌 윤앤리의 이기루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